네, 7월 29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 PPT를 만들 때까지만 하더라도 6만 9천 달러 아래에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작하기 직전에 보니까 라이브 직전에 보니까 6만 9천 달러 위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해주려는 그런 모멘텀이 또 등장을 해줬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전 세계의 시선이 상당히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그 신호탄을 뭐 좋든 싫든 트럼프가 쏘아 올렸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씩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더리움도 ETF 출시 이후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300달러 언저리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특히 지금 눈에 띄죠. 그리고 XRP는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깔려있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0.6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 우리가 시장 전반적으로 메이저들 위주로 지금 대장들급에서 스멀스멀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참 선명합니다. 벌써 6만 9천 달러 위에서 안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6만 9천 달러 저항 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뭐 수십 번? 거짓말 안 보태고 한 수백 번은 짚어본 것 같아요. 그 저항 라인을 지금 돌파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2021년 사이클 고점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정말 비트코인이 많이도 올랐습니다. 이 1만 6천 달러 밑으로 꼬라박았을 때 우리가 그해 가을을 기억합니다. 지랄도 풍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참 힘든 시간을 같이 겪었는데 어느덧 벌써 7만 3천 달러 한번 갔다 오고 6만 9천 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엄청 많이 올랐는데 비교적 최근에 고점에서 들어와서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사이클을 전체를 경험해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이 진짜 엄청 올랐다. 좀 약간 무섭게 오른 수준 6만 9천 달러 이전 사이클 고점 여기서 지지를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잘 해준다라면 비트코인은 또 한번 우리를 미지의 영역으로 데리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두 개 이동평균 위에서 모두 자리를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7만 달러 돌파는 사실상 시간 문제가 아닐까 그런 기대감을 키우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비트코인은 정말 약세장 때부터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을 경험해야지 중간중간 사고 팔고 하더라도 수익을 계속 시드를 늘려갈 수 있는 거지 강세장에 엄청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되고 다시 재진입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약간 스마트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이번에 이 저번 사이클부터 이렇게 쭉 한번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볼수록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74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7% 가까이 올라서면서 지금 역대급 이 도미넌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완전 철저하게 비트코인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비트코인의 지배력만 놓고 봐도 선명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 주간 차트인데 결국에는 반감기 이후 상황이라는 거죠. 반감기 이후에 이제 고작 여기 오른 거예요. 좀 빠졌다가 이제 고작 7만 3천 달러 찍고 이제 고작 이제 이걸 가야 되는 건데 과연 이 폭이 통상 550일 전후에서 반감기 이후 랠리가 이어졌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내년까지 내년 겨울까지로 지금 이 차트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년 중반이 될지 뭐 통상적으로는 이제 10월에서 내년 10월에서 11월 사이가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 될 가능성 기존의 패턴을 대입한다라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아직 사실은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 예, 우리는 아직 슈퍼사이클을 향해서 이제 막 들어서고 있다라는 거 예, 그런 부분들도 물론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진입해서 내가 이 시장을 신뢰하고 도박의 개념이 아니고 투기의 개념이 아니고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라면 반감기 패턴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버티기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거 예, 그래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항상 지금까지 패턴적인 흐름이 반복돼 왔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두근두근
뿡뿡 뭐 이런 식이죠 지금. 분석가 알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68,000달러 저항을 뚫어낼 수 있다라면 69,200달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69,200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려고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그렇게 순조롭게 비트코인의 흐름이 확인되는 상황, 우리가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닥터 프라핏이 꽤나 강세론자다운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골든 불 사이클은 48,500달러 돌파 이후에 시작이 됐다. 블랙록을 비롯한 전통 금융들이 진입하는 것이 계기가 됐다. 48,000달러에서 74,000달러는 블랙록이 진입을 한 구간이고, 그래서 이번 강세장 동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구간만큼은 방어를 할 것이다. 74,000달러를 돌파할 경우에 이제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빵 하고 올라가는 슈퍼사이클의 시작점이 아직 시작이 안 됐다라는 거고, 그 기준점은 74,000달러, 지금 이번 사이클 고점 73,000달러 이후, 돌파 이후 상황이 될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슈퍼사이클은 상상할 수 없는 시장 움직임이 일어나는 시기다. 매일 10에서 30%씩 상승이 정상이다. 이번 슈퍼사이클의 첫 번째 목표는 86,000달러, 상황에 따라서는 11만달러에서 12만달러 가능성이 있다. 이 최상의 경우에는 18만달러에서 22만달러, 역사적으로 슈퍼사이클 반감기 몇 달 뒤에 시작이 됐다. 우리는 이제 곧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때까지 박스권 하단으로 하락할 때마다 엄청난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사실 이런 마음을, 스탠스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박스권 하단으로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 어떡할까 라고 이제 걱정을 해서 못 들어가는 게 개미의 일반적인 심리이고, 상단을 뚫어내면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고점에서 매집하다가 이제 물려서 또 바닥 테스트까지 그 아픔의 시기를 또 겪어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현명하게 대응할 것인가,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긍정적인 반등 국면으로 만든 사람을 한 명을 꼽자라면 단연 트럼프를 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슈빌 선언, 어제 새벽에 우리 다 엄청 힘들었는데 피곤하고, 어쨌든 막 이상한 소리를 좀 했었죠. 엉클 MIT 막 이런 얘기할 때는 꺼버리고 싶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슈빌 선언, 이 선언이라는 표현을 갖다 붙일 수 있을 정도의 멘트를 해줬습니다. 비트코인을 더 사라.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정부가 이미 20만 BTC 보유하고 있는데 축적할 것이다. 더 내가 당선된다라면,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사실상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 준비 자산의 개념을 내슈빌 연설을 통해서 선언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69,000달러 위로 올라서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촉매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약간 어수선하게 연설을 하긴 했는데, 그거를 딱 종합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 안타를 날린 게 지금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이걸 미국이 주도를 해야 한다. 비트코인을 국가적으로 보유한다라면 미국은 부채 없는 국가가 될 것이다. 5년에 걸쳐서 100만 BTC를 매입하는 법안을 제안할 것이다. 이렇게 약간 그림 자체는 굉장히 예쁘게 내슈빌에서 마무리가 됐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해리스 선거 캠프에서 긍정적인 입장 전환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건데,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해서 해리스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접촉을 시작했다. 코인베이스, 서클, 리플 랩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인베이스, 서클, 리플 전부 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고, 리플랩스가 이렇게 주요 국면마다 정치권 인사들의 어떤 행동 과정에서 등당을 해주고 있다는 거, XRP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반가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암호화폐 업계 접촉에 대한 결정은 기부금 유치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캠프 관계자 멘트를 빌려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궁극적으로 암호화폐가 자산 클래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뭔가 확실히 바이든 행정부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트럼프가 얼마나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걸 너무 선명하게 느끼다 보니까 당장 내슈빌에 가서 연설까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사실 내슈빌 가서 갑자기 해리스가 비트코인 지지한다라고 멘트하면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업계 관계자들 만나면서 기존과는 그래도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것만 놓고 봐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존 디튼, 지금 리플 진영에서 무료 변호를 하면서 사실상 엑셀 비홀더들 대변인 역할을 했던 디튼 아저씨, 지금 엘리자베스 워렌을 집에 보내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후보로 나선 상황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죠. 이렇게 조금 암호화폐를 아는 사람들이 미국 의회 상원으로 들어가서 업계와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라면 존 디튼은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는 끝났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해리스 부통령의 암호화폐 입장 변화가 가장 잘 보여줄 행동은 겐슬러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겐슬러는 FTX를 포함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내슈빌 연설에서 트럼프가 해리스는 암호화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본인이 당선되면 겐슬러를 차기 재무장관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도 나온다. 뭐 이런 멘트를 날렸잖아요. 그래서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물론 이제 트럼프가 저런 멘트를 내슈빌에서 비트코인 지지자들 앞에서 했다라는 것은 약간 다소 정치적인 의도가 충분히 깔려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못 갚을 것이다 라는 생각 정도는 충분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파급 효과가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이 홍콩 입법회 의원인 조니 응이라는 사람이 이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비트코인이 한 국가 또 지역의 공식적인 전략 자산이 된다라는 것에 고려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규정만 준수를 한다라면 비트코인을 홍콩의 전략적 준비 자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 자체를 전환할 수 있다라는 루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략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이 개념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뭐 전략 준비 자산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아, 이게 지금 뭔가 패권 대결에 있어서 하나의 도구 내지는 수단이 될 수도 있구나, 그 가능성이 지금 상대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지금처럼 우악스러운 어떤 비트코인 금지 정책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은 좀 바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특히 이미 홍콩을 통해서 암호화폐 현물 ETF를 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 그 과정, 그 시점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 그런데 홍콩 입법회에서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기 시작한 상황. 트럼프가 쏘아올린 공이 상당히 의미 있게 여기저기로 향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실제로 미국 정부에서 전략 자산화가 가능할 것인가, 이게 조금 간단치 않을 거라는 건 우리가 별도 영상을 통해서 짚어봤었는데, 이번에 CNBC도 현실적으로는 실현까지 하기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 라는 멘트를 날렸더라고요. 트럼프가 언급한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비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행정명령으로는 실현하기가 어렵고 의회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범죄자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지금 한 21만 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또 정기적으로 매입을 한다라면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 루미스의 법안이 통과되려면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 모두를 싹쓸이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새 민주당 후보로 지명이 되면서 이번 대선은 새로운 판이 짜여졌다라고, CNBC 전형적인 미디어의, 올드미디어의 양다리 걸치기, 그런 어떤 기사를 이번에 내보냈더라고요. 10X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추가로 상승하기 위해서 거시경제적인 트리거가 필요하다. 비트코인은 8월에는 보아, 9월에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금리 인하 가능성, 인플레이션 완화, 또 대선 일정 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긍정적이다. 다만 10월에 10억 달러 규모 암호화폐가 언락이 예정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매도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 금리 인하 또는 인플레이션 수치 추가 하락, 이런 거시경제적인 트리거가 필요하다. 다가오는 FOMC 그리고 CPI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FOMC는 8월 1일, CPI는 8월 14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거시경제적인 어떤 상황 자체는 지금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사실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도 상당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 코로나 때처럼 그런 저금리가 가져올 어떤 유동성 확대 요거를 기대하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끌 투자 이런 거는 진짜 위험할 수 있고 어느 시장이든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암호화폐 시장이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대응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거시경제적인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진다라면 위험자산 시장에는 일시적으로라도 트리거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재료는 8월에도 쭉쭉 예고돼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조금 참고하면서 이제 다가올 8월, 9월 참 여러 가지 기대 포인트를 안기는 시점이잖아요. 비트코인의 흐름과 또 패턴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차분하게 잘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